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감히 애플 컴퓨터 스티브 잡스의 그 명의연설이 있죠. 여기 보면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의 개념, 전화기와 그 컴퓨터 그리고 통신에 연결하면서 이제 우리 전화기라는 생각, 통신의 생각을 말하자면은 그 스마트 버추얼 월드, 메타버스 공간을 옮기는 멋진 방송이 있었습니다. This is a day I've been looking forward to for 2.5 years. Every once in a while, a revolutionary product comes along that changes everything. And 스티브 잡스는 이제 이날 방송을 통해서 2년 반 동안 준비한 여러 가지들 얘기를 하는데 이때 사용한 이 녹화 방식과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보이는 그 아이스튜디오 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한번 어떤 의미가 있는가, 데스크탑 컴퓨터 시대를 열던 스티브 잡스는 데스크탑에서 이제 스마트폰으로 전화로 바꾸면서 전화기에 새로운 원터치 컴퓨터 시대를 만들게 됐습니다. 뭐 그렇게 대단한 거의 이야기를 감히 제가 하는 것은 오늘 여러분에게 보이는 이 데스크탑 방송국 이 아이스튜디오의 얘기를 가지고 이번 전시회, 소위 에듀 플러스 위크라는 전시회에서 다림이 내놓는 여러 가지 제품, 그리고 이번 달 한 달 동안 다림 광명 스튜디오에는 11개의 여러분의 메타 스튜디오, 다양한 형태의 스튜디오들이 보여지고 있고 여러분에게 초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아이스튜디오라는 것은 우리가 기존에 생각하던 이러한 이제 방송실, 저는 지금 이런 그 제 방에서 하고 있는데 이 방 안에 의자도 있고 또 조금 다소 지저분하게 아주 책상이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앉아서 하고 있다. 그런 거죠. 이 의자는 어디로 갔을까? 여기 의자가 있었죠. 근데 그 의자가 어디로 향하는가를 보고 지금 이 장면의 전환, 카메라맨은 어디 있을까? 그리고 그 많은 카메라는 이 방안이 얼마나 크면 저런 스튜디오로 다양하게 되고 있을까? 라는 여러분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지금부터 이 아이스튜디오 방송국의 의미와 방식과 그것이 어떻게 소위 인공지능에 의해서 스티브 잡스 시대가 지나서 지금은 인공지능이 모든 곳에 들어가고 있는데 저희도 이 방송 기술 안에 이것을 넣어서 어떻게 아무나 누구나 마음대로 이 복잡한 방송 환경을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것에서 아이스튜디오는 더 이상 소프트웨어만이 아니라 그 안에 카메라, 마이크, 스피커를 올인원으로 한 마치 스티브 잡스가 애플 스마트폰 그 속에다가 모든 카메라, 마이크, 스피커, GPS 등등을 다 통합시킨 하나의 인테그레이 솔루션 한 것처럼 저는 이 방송을 하기에 필요한 카메라, 마이크, 스피커, 모니터, 콘솔 데스크, 높낮이 이동식을 다 집어넣은 올인원 방송국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이 방송은 감히 데스크탑 퍼스널 시대가 시작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이것은 그동안 KBS, MBC 등에 있었던 스튜디오, 스위처 믹서, 카메라맨, 모니터, 콘솔 데스크, 그리고 PD 작동자가 모두 하나로 넣어서 이와 같은 올인원 방송국으로 컨트롤룸도 스튜디오도 작동자도 다 집어넣어서 이것을 가지고 어디든지 교실이나 회의실이나 미팅룸에도 넣어서 시설 공사를 이틀 안에 대부분 하루 안에 다 페인트 칠과 현장에다가 설치하면 되고 설치 시간, 이 복잡한 장비의 결선이 2시간 안에 돼서 거기에 이동식 방송국이 만들어지고 믹서 스위처가 있고 카메라맨이 다 들어가는 이 장치가 설치 2시간, 공장에서 미리 만들어서 밀어 집어넣고 조립만 하면 되는 것으로 가고 교육도 3시간 이내에 완성한다. 그리고 사용자는 교육은 방송 전문 교육, 카메라를 어떻게 움직이고 세트를 어떻게 만지고 스튜디오 어떻게 만들고 하는 이 방송국에서 하는 스튜디오 만드는 거, 또 스위처 믹서 어떻게 쓰는 거, 그 작동을 어떻게 PD가 하는 것까지를 다 3시간 강의를 하고 다림에 제공하는 LMS에 필요할 때는 가서 볼 수 있게 하는 소위 e-learning 플랫폼을 써서 누구나 할 수 있다. 이 안에 이미
100여 개 이상의 pre-ready된 스튜디오와 pre-ready된 시나리오가 들어가 있어서 여러분들은 마음대로 스튜디오를 만들고 마음대로 작동하는 교육을 3시간이면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사용자는 오셔서 그냥 이 포인터만 가지고 혹은 칠판을 가지고 그냥 수업하면 되게 되는, 그래서 유튜브나 녹화나 줌 회의나 페이스북이 마음대로 가는 것이 된다면, 만약 이 퍼즐을 정말로 풀었다면 개인 방송 시대는 분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장치는 여러분의 기존 방송국 안에 이미 되어 있는 곳에는 1시간 안에 설치해서 사용하면 되고, 기존에 있는 카메라 모든 걸 그대로 연결해서 쓰되 이 안에서 개인이 하는 춤, 노래 방식, 연기, 대담, 컨퍼런스, 다자간 회의 등을 다 할 수 있는 종합 방송국이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이것은 교실에, 지금 교실에서 보통 하고 있는 강의는 칠판 강의를 주로 하니까 칠판에 프로젝터에 저희가 주는 프레임, 이 장치를 사면 프로젝터의 프레임을 같이 제공해서 바로 전자칠판이 되게 되고, TV를 하는 곳에는 TV에 타는 프레임만 저렴한 가격에 저희가 같이 공급을 하기 때문에 교실이 바로 스마트 방송국, 전자칠판 방송국으로 돼서 강의하시는 분은 강의만 하면 된다, 토의하시는 분은 토의만 하면 된다, 나머지는 장치 안에서 되기 때문에 설치도 공사도 교육도 교실도 다 순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을 그 선생님이 많이 돌아다니는 수업을 할 경우에는 다니는 공간은 트래킹 카메라를 달아도 되고, 앞으로 곧 다림에서는 일반 PTG 카메라가 정밀 트래킹이 되는 옵션을 제공해서 굳이 고가의 트래킹 센서가 장착된 복잡한 칸을 쓰지 않아도 되도록 개발이 곧 완성되게 됩니다. 이 안에는 일반 카메라를 써도 카메라 안에서 제가 움직이는 이 자체는 그런 것은 다 트래킹이 되도록끔 AI 기능에 의해서 만들어서 특허 출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에 의해서 우리는 카메라맨이 없어도 할 수 있다. 전자칠판이 없어도 칠판을 여러분 TV와 프로젝터 스크린에 만들어주겠다. 그것은 우리 장치에 소위 만루멘스 아주 밝은 프로젝터를 제공해서 그걸 가지고 교실에 150인치, 200인치 스크린에 터치를 하는 것을 가는 것이 이 아이스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놓은 교실에서 선생님은 자유롭게 그냥 다림이 제공하는 카메라를 쓰게 되면, 다림이 제공하는 프레임만 달게 되면 여러분의 있는 칠판이 전자칠판이 되고, 여러분의 있는 TV가 전자칠판이 돼서 굳이 전자칠판 쓸 때는 거기를 활용해서 강의만 하면 자동으로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것 같은 방송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저희는 이 장치를 이미 그 강남구청에 2, 3년 전에서 많은 학교들이 유사한 걸 설치하게 됐고, 또 이 청소년 수련관에 이렇게 그린 스튜디오 안에서 마음대로 다양한 스포츠, 체육, 무용, 또 자체 방송을 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는 것을 설치했으며, 서울여대에서 연기, 원격 대담, 무용 등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예술 문화 분야에도 활용하게 하고 있고, 지금 카이스트에서 9월 초에 개관하는, 드디어 개관하는 엑셀 스튜디오 안에는 이렇게 최첨단으로 벽에는 이 파사드 기술까지 적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서 메타 인클래스 교실이 되고, 그것이 다시 옆에 있는 교실이나 먼게 수업이 될 수 있는 것을 실질적으로 만드는데, 다양한 방식을 지금 XR 스튜디오 안에서 교수님들하고 협의를 하면서 실증적인 부분들을 입증하고 더 쉽게 더 편리하게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SK이노베이션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나 또 지난번에 캐리스에서 한 원장님 및 교원대학에서 대구 전국에 이렇게 하는, 정말 방송에서 할 수 없는 것까지도 다 이 아이스 한 대 가지고 다 만들어냈고, 애트리에서는 실제 강당에서 원격 교실 강의를 만들게 해나가고, 많은 코엑스 행사 같은 이동식으로 이걸 만들어서 이번에 주말에 하는 에듀 플러스 세미나장, 컨퍼런스장, 그리고 참샘 선생님 부분은 다 인공지능 강의 방식에서 여러분들은 현장에 와서 보는 것도 밖에서 보는 것도 다 이 소위 그 인공지능 강의 장치, 즉 야구장에 가서 야구 중계를 보듯 여러분 핸드폰으로 보면서, 또 밖에 있는 사람은 그것을 통해서 중계를 보듯이 수업은 이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것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모든 교실은 아이스튜디오를 소프트웨어만 탑재하더라도 그 교실은 이렇게 원격 온라인 A교실에 하는 수업이 B교실에 보이는
하이브리드 수업이 되게 되고 스마트폰으로도 동시에 볼 수 있고 유튜브로 볼 수 있는 게 돼서 이번에 하는 컨퍼런스들은 다 이와 같은 방식에서 여러분들에게 오퍼레이터가 없이도 방송이 돼 나간다 믿지 못할 현장을 이번에 에듀텍 플러스에 여러분들이 오셔서 실제로 체감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이번에는 이 소위 그 스팟을 이용하는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리얼타임 온라인 방송을 해서 아바타로 들어오는 사람들도 거기에서 그 현장을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만들어지면서 드디어 우리는 메타버스 새로운 교실 환경 새로운 학교 환경에서 하는 것이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아이스튜디오가 새로운 방송 시대가 됐다. 그 방송의 이야기를 하는 이 부분을 오늘 저는 이 스티브 잡스의 얘기를 하는 이 내용을 보면서 한번 그 의미를 되새겨 봤습니다. Apple has been, well, first of all, one's very fortunate if you get to work on just one of these in your career. Apple's been very fortunate. It's been able to introduce a few of these into the world. 1984, we introduced the Macintosh. It didn't just change Apple, it changed the whole computer industry. (웃음) 여러분, 이번 주말 코엑스에서 찾아뵙고 저희 스튜디오는 한 달간 오픈으로 광명이 앞에 내리시면 5번 출구로 나오시면 자이타워 5층 16호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다리고 함께 사용해 주시고 정말로 실시간으로 리얼타임으로 제가 하는 것을 여러분도 하실 수 있는가를 현장에서 그리고 저희 스튜디오에서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